손상받은 신경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통증을 이제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NK세포의 능력을 이용한다면 신경 손상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 그 후속 연구를 더 진행을 해서 실제로 임상 연구까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결국 환자들이 아파서 치과에 오는 경우들이 첫 번째 많기 때문에 이제 기전부터 이해를 한다면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